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협찬받은 동서 가구 수납장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저도 처음 협찬받은 거라 그냥 방법도 잘 모르고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우린 또 애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렇게 4단 수납장이에요. 4단으로 된 수납장이고요. 이 동서 가구에서 나온 댄디라는 제품의 수납장이에요. 이 제품의 특징이 이제 전도 방지라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 입고 하면 이거 애들이 막 여기 서랍이나 이런 데막 열어 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고 누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도란 것은 이게 앞으로 이렇게 쏠리잖아요. 쏠리고 하면서 사고가 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저도 아기가 이제 손녀가 있어요.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마침 협찬 해주시는 분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이번에 그제 제품이 도착했어요. 근데 색감도 우리 딸 괜찮아요. 딱 여기 우리 저희 벽이랑 잘 어우러지게 색감도 잘 흡수되듯이 딱 맞춤인 것처럼 잘 색감이 은은하고 예뻐요. 아 약간 제 카메라 특성상 약간 진하게 나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약간 연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여기 이제 이 동서에서 만든 이 제품 자체가 이제 전도 방지용으로 이제 어린 애들 있는 집안에서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색감은 워시 그레이라는 색감인데 아주 색감 은은하니 또 젊은 층에서도 아주 선호할 것 같아요. 예뻐요. 이 전도라 앞으로 쏠림 현상은 이렇게 애들이 서랍이 완전히 빠지면서 이렇게 힘이 가해질 때 넘어지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서랍의 특징은 80% 앞으로 뺄수 있는 기능이 100% 다 빠지지 않고 80%만 빠지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더 안전하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색감도 은은한 색감으로 깔끔하고 예뻐요. 이렇게 상단을 이렇게 높여둠으로써 여기에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또 제공해주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애들 이런 가방이나 이런 인형들 충분히 여기 위에서 또 놓아두고 장식해둘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살짝이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더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바닥 이 발판은 긁힘 방지로 돼 있네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안정감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충분한 이 공간을 둠으로써 좀더 안정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워시 그레이 댄디 제품이에요. 동서 가구에.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뭐 그다지 뭐 부담스럽지 않은 선인 것 같고요. 아가 신발이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 있답니다. 예쁘죠? 괜찮은 것 같아요, 색감도.
어쨌거나 제가 협찬해 주신 제품 아주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은은한 색감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옆에 가구들과도 튀지 않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토끼 두 마리 담고 왔어. 여기 서랍에 넣어줘봐.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거기 넣어줄거야?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어머 거기 넣어줄거야? 아이고 예뻐. 아이고 아이고 예뻐요. 거기 있을 거예요? 안 내려올 거예요? 나와야죠? 꼭 내려줄까요? 그거 예쁘다.